일단 이런 얘기만 하셨죠. 예.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예. 제가 새로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회사 경영하면서 새로운 걸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. 혁신도 하고 제도도 바꿔보고 새로운 걸 많이 했는데 새로운 걸 하면은 이제 기존 구성원으로부터 저항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저항이 있으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둘로 나눠집니다. 저항을 네. 빨리빨리 수용하는 층이 있고 네. 저항을 하는 층이 있고 그렇습니다.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잃을 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. 아... 네. 그렇기 때문에 수용도 빨리 없어요. 하고 기득권이 없어야 되는 나이도 또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수용을 잘 해주셨고 근데 나이도 있고 경험도 많고 그 안에서 해온 언행이 많이 쌓여있는 분들은 변화를 쉽게 수용하지 못합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변화를 하면 자기가 하던 말도 바꿔야 되고 해오던 익숙한 방식도 바꿔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그 변화를 빨리빨리 수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끌고 나가고 맨날 그랬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. 아, 그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예. 사업은 물건을 팔아서 실적을 내야 이게 되는데 실적을 내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들은 그 시니어들 경험이 많은 분들이죠.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용하지 않는 아무리 더 없는 사람들이 수용 지냈죠. 네. 그분들한테 좀 설득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현장 사원들만 끼고 도냐고 또 불평을 하더라고요. 쉬운 게 없습니다. 그 두산그룹 회장 되시고 처음 시행한 조치가 모든 징계 규정을 없앴다.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? 징계 규정이라는 것이 징계가 왜 존재를 하는가? 일벌백계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네. 그런데 그거를 기록에 남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 실수를 Thank you.